안녕하세요. 뽐뽐뽐 뽐입니다. 네, 우리 뽀송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굉장히 내추럴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프닝 인사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쇼츠에 너무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과 진짜로 이렇게 소통하고 요즘에 뭐하고 지내는지 이런 거를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궁금하신 건 맞죠? 지금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까워져야 돼요. 우선 기초를 빨리 바르고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오래 쓰죠, 저의 스킨입니다. 제가 아침이랑 저녁이랑 쓰는 기초 제품이 달라요. 아침은 진정시켜주는 거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의 램프입니다. 스테로이드. 아침에 그냥 간단히 바릅니다. 선크림 바르는 그 습관을 가진 지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바르고 말라 그랬어도 저는 진짜 선크림 바른 제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막 기미랑 피부가 노화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차차 되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발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직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이나 방법을 잘 몰라요, 사실. 무기자차, 유기자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 옥수수 수염차밖에 모르거든요. 아무튼 요거 요즘에 바르고, 근데 사실 저는 선크림을 지금 가리지 않고 쓰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데일리로는 선크림으로만 바르는 것 같아요. 난 그것도 궁금해. 원래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제 몇 시간 한 번씩 발라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대요. 근데 너무 찝찝한 거야. 그 위에다 또 바르려니까, 운동을 갔다 온 다음에도 또 지우고 다시 바르다니? 기초를 또 다시 발라야 되잖아. 그것도 너무 피부에 자극이 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아침에 선크림 한 번밖에 안 바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러브세린. 운동 가기 전 필수템입니다. 코코넛 워터. 공복 유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이 필요해요. 저의 필수템. 매일매일 갖고 다니는 저의 필수템입니다. 자, 그러면 테니스를 치러 가볼까요? 아니, 지금 되게 신기한 거 봤어.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었잖아요. 나오다가 닭이 돌아댕기네. TMI이긴 하지만. 보송이들, 제 차에서 소음이 좀 많죠. 제가 중고차로 차를 하나 더 샀어요. 제가 스파크를 샀는데 정말 신세계예요. 물론 이제 위험하긴 하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하고, 정말 자전거 자리에도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여서 그렇지 너무 편안해서, 진짜 멀리 가는 거 아니면은 저는 진짜 제 데일리 차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색이 칙칙했는데 제가 푸를 좋아해요. 푸의 캐릭터 얼굴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푸의 그 어록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 차가 지금 온통 푸예요.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을 잘 하고 있냐 질문이 정말 많은데,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루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루틴은 깨졌어요. 아침에 책 읽고 막 이런 거는 지금 깨졌는데, 8시 반에서 10시 사이에는 무조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힘을 드렸더니 좀 무겁다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네. 크거든요. 엘리트 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그럼 이쪽에서 해볼까요? 일로 와보세요. 좀 세게 해보세요. 그렇지, 좀 더.
고성이 여러분들,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11시인데 제가 8시 반에 일어나서 공복이에요. 제가 정말 자주 해먹는 가지덮밥이랑 계란국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운환. 운동 끝나고 이렇게 오면 아이들 신나. 아이들 신나. 아이들 신나. 아이들 어리. 아이들 예쁘네. 혹시 나중에 먹을까? 가지가 1분 30초 됐거든요. 이거를 반으로 갈라. 살짝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지 않게. 국간장 한 스푼, 아를로스 반, 물 한 스푼 부어줍니다. 그대로 여기다 양파 반 개 이렇게 있을까. 참 쉬워요 여러분들. 참기름, 아까 만들어뒀던 가지. 완성! 언니 혹시 버섯 다 먹었어? 왜 그래? 진짜 더워! 이제 끓습니다. 국간장 한 스푼. 아유! 고추, 파, 다진 마늘, 양파. 저의 치트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다. 다시다 몸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맛있으니까 좀 넣어요. 이 정도? 제가 만든 계란국, 가지덮밥, 김치, 마늘종 이렇게. 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다이어트 제가 최근에 조금씩 하면서 저만의 레시피거든요. 이렇게 가지를 또 아까 가운데 잘라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저로 쑥쑥쑥쑥쑥쑥 하면 반으로 쉽게 갈려져. 그래서 먹기 되게 편해요 이렇게. 또 참기름이잖아. 참기름에 간장은 여러분들 간장은 국물이에요. 꼭 해먹어야 돼. 와 여러분 다 먹었어요. 완밥. 밥을 먹고 항상 이제 건강식품을 먹어줘야 돼요. 저는 사실 막 뭐 먹고 뭐 챙겨 먹고 이런 거보다 지금 저희 집에 비타민이 진짜 많아요. 받은 선물도 많고 제가 산 것도 많고. 그래서 원래는 뭘 먹고 이런 거를 잘 알고 먹어야 되긴 하는데 그럼 안 챙겨 먹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다 싹 깔아놓고 그냥 내가 손이 가는 거 먹자.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3 한알, 달맞이꽃 종자유, 피부에 좋아요, 3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전 이렇게 먹어요. 비타민 D 이렇게 보이시나요? 비타민 C.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비타민 챙겨 먹는 것도 습관 됐어요 여러분. 평소에 PT나 요가할 때, 테니스 할 때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었는데 메이크업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불만이야? 언니 성격이 나오는 거야 운전할 때. 원래 사실 이거보다 원래 더 개팍해요. 처음에는 아 빵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 모르겠어 언니 이럴 때 빵을 해야 돼 못하겠어 이랬는데 아까 전에 살짝 옆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빵을 그냥 지금 깰 수 있어. 왼쪽 깜빡이 켜. 천천히 가. 그리고 이렇게 달리지 말라니까 언니.
껴야 되는데 왜 가냐니. 말 원래 그렇게 이쁘게 안 하잖아. 쳐라 이러잖아. 보미한테 왜 그래? 카메라 켰다고 지금 언니 지금 꼭 나는 똑같. 뭐 몸모습 나온다. 나는 똑같아. 언니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거지. 카메라 앞에서 그러지 말자. 카메라 뒤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조용히 해. 아니 카메라 뒤에서 그러지 마. 안 돼 운전해. 뭐 멈춰 있는데 뭐 조심. 마스크 뭐에 거꾸로 썼어? 응 갖고 있어 봐. 이거 피팅하고 와볼게요. 기본 나이키. 이게 여자 거. 아깝게 이쁘다. 예. 요즘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동복을 사는 재미가 있네. 나이키 기본 완전 숏 팬츠랑 위에 딱 달라붙는 탑 샀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진짜 도저히 못 입겠다. 힘들어. 아 우리 포상이 여러분들 지금 8시 20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 됐어. 저녁은 단백질 위주. 원래 탄수화물로 바나나나 고구마 단호박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장을 바나나를 못 봤어요. 지금 닭가슴살을 해동 중입니다. 그럼 저녁 준비를 해볼까요? 언니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2인으로 할게요. 너무 맛있어. 닭가슴살 썰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양파랑 파프리카랑 소금, 후추 넣었습니다, 여러분. 노릇노릇 구워질 때까지. 아, 요런 색깔이 나와야 돼. 옳지, 됐다. 좋지. 한번 맛볼게요. 완벽해. 여기에 반 정도는 담고 반은 트러플 소스를 좀 얹어서 향 내는 건 또 어떨지. 트러플 소스. 어, 타버렸어. 어, 향 너무 좋아. 트러플 소스를 섞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완성. 고추장, 견과류 두 개, 청양고추. 저의 저녁입니다. 1인분 아니에요, 2인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트러플 소금아, 누가 상에 올라올까? 야! 맛있어요. 어헐, 어헐, 너 엄마 밥을 먹는데 그러나? 소금아, 넌 안 돼. 넌 알러지가 있어. 앉아. 너 고기만 먹지, 너는. 눈사탕은 고기파예요. 견과류랑 사과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진짜 맛있지? 씹어. 이렇게. 그 트러플 소스 반반 했거든? 언니 살짝 향 나지 않아? 트러플 향? 그 맛있지? 언니가 별로 안 좋아할까 봐 진짜 조금 넣었거든? 자주 해줘? 맨날 내가 하잖아요, 니마. 일당아. 사과 안 먹는다며. 여긴 사과야, 저기가 닭고기고.
너 번지수 잘못 찾았어, 윤설탕. 아, 잘 먹었다. 소금아. 지금 언니가 냄새 맡고 있잖아. 기다려야지. 항상 소금이가 설탕이를 기다려줘요. 둘이 산책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설탕이는 냄새를 많이 맡는 스타일이고 소금이는 냄새 따위 필요 없다. 질주하는 스타일. 그러다 지치는 스타일. 같이 냄새 맡았어요. 설탕 무슨 냄새나? 여러분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확실히 개콘은 개콘가 봐. 기다리는 소금이, 기다리는 설탕이. 드디어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건조하기 전에 저는 메디힐 마데카소 사이드 에센셜 마스크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그 시트팩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 나비손이 제일 사실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민하고. 근데 항상 여기 사이가 벌어져.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팩을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해요. 제이숲 실크 케라틴 폼 트리트먼트. 이걸 흔들어서 폼처럼 나와요. 젖은 머리에도 좋고 다 말랐을 때 쓰기에 더 좋은 에센스 같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진짜 몇 년 동안 머리를 안 말리고 잤거든요. 진짜 저의 최대 실수였어. 귀차니즘이신 분들은 보통 머리 안 말리고 그냥 베개에다가 수건 깔고 자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것도 탈모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진짜 꼭 아무리 귀찮아도 이 두피는 말리고 자는 것 같아. 팩은 저는 길게 안 하고 그냥 딱 머리 말릴 때까지만 해요. 한 5분에서 한 10분?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8분 정도? 그럼 띄워줍니다. 저는 이거 피부 관리기기를 두 개를 쓰는데 에지 프라이어리 제품이랑 이거 뉴첸 거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번갈아 가면서 써요. 뭔가 피부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할 때는 이걸 써주고 물론 여기도 피부가 있긴 한데 뭔가 탄력이나 뭔가 턱선 이런 거를 좀 신경 쓰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써주고 오늘은 제가 피부가 요즘 좀 예민해져가지고 에지 프라이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하나를 들어가게 만들면은 하나가 나고 하나 들어가면 하나가 나고 진짜 미치겠네. 재생이 진짜 안 돼. 큰일 났어. 그리고 뭐가 나면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냥 쥐어 뜯어요. 아, 쥐어 뜯는다는 말을 해도 되나?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피부 공부라기보다는 영상들을 진짜 많이 보는데 피부는 진짜 한 가지 제품 오래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민할 때 쓰는 기초 제품들 뭐 겨울 건조할 때 쓰는 거 여름 약간 땀 많을 때 쓰는 거 뭐 열 내릴 때 쓰는 거 건강할 때 뭔가 비타민 넣어줘야 될 때 쓰는 기초 제품. 역시 피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살짝 붉게 올랐고 여기도 이거 오늘 여드름 난 거거든요. 여드름이라기보다 약간 좀 이거는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흉해졌어. 저 막 뜯으니까 뒤에 쿨링이 있어요. 살짝 열감을 내려줍니다. 모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거든요. 전 예전에는 막 내려주겠다고 냉장고에 있는 거 막 꺼내서 썼거든요. 그게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스킨을 좀 덜어서 이렇게 씁니다. 원래 팩 한 날은 스킨을 안 하긴 하는데 오늘은 하려고요.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나비존이 진짜 만질 때마다 오도토도 진짜 심했거든요. 지금도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각질 제거를 안 하니까 이제 피지가 막 쌓이면서 여드름 나고 막 오도토돌하게 올라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 각질 제거를 해줘야겠다 했는데 이게 아하바하? 아하바하 맞나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있고 이게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녹여서 하는 각질 제거가 있는데 저는 좀 자극이 가면 안 되는 정말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근데 각질 제거면 해야겠고 했는데 초롱 언니가 이거 좋다고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줬거든요. 각질 제거제 플라초이스 스킨 퍼핑팩 바하. 바하구나. 이제 스킨 다음으로 사용하는 건데 저는 손에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솜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나비존만 조금 얹어놔요. 이거를 한 일주일도 안 했던 것 같아. 한 4일 정도 하니까 완벽하게 막 진짜 미끌미끌할 정도로 피부가 좋아지진 않는데 약간 좀 여기 오돌토돌한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신기했어. 그 다음은 이겁니다. 초롱 언니가 제 생일날 또 두 개를 선물해줬어요. 아까 그 각질 제거랑 폴라초이스 나이아신아마이드 부스터. 이거는 홍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각질 제거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입니다. 초롱 언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실에서 이 30대 이상부터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꼭 써야 된대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피부를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살 게 너무 많아. 기초 제품으로 집사야 될 것 같아. 자, 시슬리 아이크림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정말 나빴어요. 가격이 나쁜 거는 왜 다 좋은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도 비싸잖아. 근데 목에는 안 아껴요, 제가. 목에도 발라줘야 돼요, 아이크림. 이게 살짝 뾰로 지난 데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스팟을 발라줍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점점 막 설명 안 해 귀찮아가지고 아무튼 저의 루틴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왜 또 났지? 미치겠네. 모종이들 우리 진짜 많이 가까워졌다 그쵸? 이렇게 바르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밤에 해야 될 기초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좀 늦은 거지 사실 5분 안에 다 끝나요. 아니다 한 10분? 마지막에 여러분들 진짜 제가 와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이 제품을 찾기 전에는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너무 나같이 이제 걱정 많고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데뷔 초부터 똥머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머리를 쭉 맨날 묶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쑥 잘라요.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원래 이랬어. 근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머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게 원래 없었어. 제가 이거를 후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용하기 전에 모습을 찍어놨어요. 여기가 진짜 어떡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반 정도 썼잖아요. 이건 진짜 아껴 쓴 거거든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거야. 진짜 너무 신기해. 이거를 흔들어서 또 아까워. 이게 또 비싸. 이게 얼마야. 이게 이만한데 손바닥만 하지잖아. 근데 이게 16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껴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딱 제 고민인 부분 있죠. 이렇게 거품이 나. 그럼 여기를 문질러.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여기는 이제 예방하는 거지. 왼쪽처럼 되지 말라고. 저 코딱지만큼 짜져. 아끼려고. 두피 마사지까지. 두피를 풀어줘야지 리프팅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저의 잠들기 전에 기초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보정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프닝과 마지막을 이런 요걸로 끝이 나서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살짝 이쪽으로 해야겠다. 저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저희가 한동안 멀어졌었잖아요? 마음은 항상 가까웠어요. 아무튼 오늘 뽀송님들과 하루를 같이 보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머 어떡해. 즐거웠고 앞으로 이렇게 자주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빨리 자볼게요.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 다들 잘 자요. 굿바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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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